매일 뜨거운 목욕하는 거. 건강까지 가져다 주는 놀라운 건강효과 10가지. 때때로 우리는 매우 작은 것들로부터 수많은 이익을 얻을 때 놀라곤 합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했던 생활 습관을 꾸준히 해주는 것으로 건강상의 커다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욕조에 몸을 잘 담그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생각했던 것보다 커다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매일 뜨거운 목욕하는 거. 건강까지 가져다주는 놀라운 건강효과 10가지입니다. 01. 혈액순환 개선. 뜨거운 물에 몸을 목까지 담그면 혈관 운동이 됩니다. 이것은 물이 신체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고 심장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가 물 속에 있을 때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뜁니다. 이것은 가벼운 운동과 같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차례 몸을 담가주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좋아집니다. 02. 숙면에 도움을 준다. 뜨거운 물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숙면을 도와줍니다. 긴장된 몸이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이 몸의 온도를 높이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근육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진정시켜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감하면 심신의 평화가 필요한데요. 이때 따뜻한 목욕을 통해서 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욕 중에 잠들지 않고 체류 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하지 마세요. 3. 체형 유지. 과도하게 뻗은 근육, 작은 스포츠 부상 및 관절 통증도 신체 활동의 완벽한 결말인 깨끗하고 뜨거운 목욕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4. 혈압을 낮추는 효과. 최근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두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압의 급상승을 조심해야 하는 신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심장 상태가 있으면 먼저 뜨거운 욕조에서 심장 박동수를 상승시키므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의사들이 괜찮다고 말하면 혈압을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05. 체중 감량.
다른 연구에 따르면 당뇨로 고통받고 정기적으로 온수 욕조에 몸을 담근 사람들은 혈당 수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일주일에 6일 정도 약 20에서 30분 동안 온탕에 몸을 담가둔 참가자가 대조군에 비해 한 달에 2kg을 감량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 피부 세척. 샤워가 목욕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샤워 후 따뜻한 목욕을 하면 피부 모공이 열리고 먼지와 독소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이렇게 세척이 되면 더 풋풋하고 청결한 피부가 될 것입니다. 07. 두통 감소. 대부분의 두통 유형은 머리의 혈관이 좁아짐으로 따라 발생합니다. 우리의 혈관에 뜨거운 물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혈관에 대한 압력을 완화해서 두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8.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느낀다. 삶은 스트레스의 연속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뜨거운 목욕을 하면 울분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어보세요. 육체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수가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은 매일 걱정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불안 수준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9. 기침과 독감 증상을 돕는다. 우리 목 안에 축적되는 점액은 지속적인 기침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인데요. 뜨거운 욕조의 수증기는 이를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목욕은 독감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10물결 15분간 몸을 담그면 몸이 질병을 제거하는 동안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10. 피부 보습. 뜨거운 목욕 후에 얻은 주름진 피부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피부를 더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시키며 건조한 상태에서 생기는 작은 균열을 예방합니다. 주의사항.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뜨거운 목욕은 매회 시 15에서 20분 이상 몸을 담그지 마세요. 또한 심장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뜨거운 목욕을 해야 합니다. 뜨거운 목욕 시 땀을 흘리는 경향이 있고 탈수 증상이 있기 때문에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